오늘 새벽 보성 내륙에서 진도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와 순천, 여수 등지에서도 여파를 느낀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광주 FC가 주말에 1부 리그 승격의 꿈을 이루면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운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단체 휴가를 냈지만 우려했던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백화점들이 연중 최대 대목인 겨울 정기 세일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잠을 자다가 혹은 이른 출근을 준비하다가 흔들림을 느낀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지진이었습니다. 보성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강도보다는 위치가 내륙에 가까워서 진동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진의 진앙지는 전남 보성군 동남동쪽 8km 지점 내륙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8분 보성에서 진도 3.3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건물과 주차된 차가 흔들렸습니다. 인근 지역인 순천과 여수, 광주 등에서도 진동이 감지되면서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 전화가 100건 가까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잠깐 그냥 깼어요. 깼어 그냥 겁이 나긴 했는데. 이번 지진의 규모는 올해 국내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여섯 번째. 3.3 규모로 건물이 약하게 흔들리면서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진동을 느낄 정도입니다. 더구나 진앙지가 내륙이라 많은 사람들이 진동을 느꼈습니다. 주로 이렇게 해역에서 발생된 경우가 이렇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 보성 같은 경우는 해역보다도 이렇게 내륙에서 발생됐다는 게 다른 지진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갑작스레 소규모 지진이 늘어났지만 올해는 평년 수준이라며 이상 징후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몇십 번 정도 나는 그런 수준에 왔을 때 좀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는 그런 지진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또 최근 10여 년간 진앙지 인근에서 일어난 지진에 규칙성이 보이지 않는 만큼 큰 지진의 전조 현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만 0세부터 2세까지 15명의 영유아가 다니는 목포의 한 가정 어린이집. 집단 휴가 투쟁 첫날인 오늘 대여섯 명의 부모들만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따로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 교사들의 휴가로 급식이 어려운 만큼 도시락도 챙겼습니다. 여기 도시락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른 어린이집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사흘 동안 원장 혼자 근무한다는 소식에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거나 휴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쉬면서 아기를 데리고 있어야 되나 한편에는 그러는데 계속 일정들은 있고 해서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당직 서시면서 봐주시는 게 저는 감사할 따름이고 계속. 가정 어린이집들의 요구사항은 보육료 인상과 교사들의 처우 개선. 5년 만에 처음으로 오른 보육료 인상폭이 3%에 그치면서 인건비 등 늘어난 운영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목포의 경우 이 같은 운영난 속에 최근 2년 동안 전체 어린이집 절반이 넘는 78곳의 운영자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다른 데하고 어린이집하고 비교했을 때 근무는 더 힘들게 하는데 급여는 더 못 받고 있으니까 일단은 월급을 포기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 어린이집은 전남에만 499개. 이 가운데 90%가 이번 휴가 투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광주 FC가 보란듯이 기적을 일궜습니다. 칭찬도 칭찬이지만 또다시 강등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책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K리그 1부 리그 승격을 앞에 둔 경남 FC와의 경기에서 광주는 드라마 같은 승부를 펼쳤습니다. 연습구장을 내주지 않을 정도로 홈팀의 텃세가 어느 때보다 심했지만 선수들은 투지 하나로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하고자 의욕들과 그런 또 우승이라는 갈망과 열정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뤄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주 FC가 그동안 싸워온 것은 상대팀뿐만이 아닙니다. 열악한 재정 운용 탓에 선수 연봉은 바닥 수준이었고 승리 수당도
제때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FC 전용구장인 월드컵 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엉망이고 이조차도 내년엔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유대회 주 경기장으로 쓰여야 하는 터라 일부 홈 경기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광주 한 팀만 사정을 고려해 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홈 경기를 일부는 상반기 소화를 하고 넘어가야만이 하반기 프로축구 일정이 제대로 짜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광주시 예산 확정 결과 FC 예산은 15억 원이 삭감되고 25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서 메인 스폰서십 계약이 절실한 가운데 구단주인 광주시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많이 정서적으로 유리돼 버렸던 FC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와서 일단 시민들과 환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인가 좀 다시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일부 리그에 진입한 광주 FC. 영광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늦기 전에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FC의 극적인 반전 드라마. 그 중심엔 축구의 심리를 이용하는 남기일 감독 대행이 있습니다. 김낙곤 기자가 만났습니다. 1부 리그 승격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도 아니고 감독 대행으로 광주 FC를 맡은 지 1년여 만에 계적 같은 승격 드라마를 쓰셨어요. 네. 다들 궁금해합니다. 과연 1년 사이에 광주 FC에 어떤 변화를 불어넣은 건가를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네. 글쎄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지만 또 나름대로 조금 확신은 있었어요. 그리고 좀 자신감도 있었고 또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는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뭐 대행이라는 그런 생각들은 사실 오래전에 사실 접었어요. 그냥 내가 팀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동안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광주만의 축구를 해보자. 광주만의 색깔을 내보고 이제는 뭐 변방에 있었다면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중심에 갔으면 우뚝 한번 서보자. 무엇보다도 간절함이죠. 바로 이곳에서 첫 번째 경남과의 경기를 치를 때 네. 조영태 선수를 넣었는데 조영태 선수가 말 그대로 경남에서 한 번밖에 뛰지 못해서 나름대로 이게 복수전으로 네. 조영태를 투입하면서 자극했다. 네. 이것도 의도된 거였습니까? 네. 사실 조영태 선수가 경남에서 한 경기밖에 뛰지를 못했고 그리고 좀 프로 일부 있으면서 좀 약간은 좀 자신감 없는 상태에서 사실 저희 팀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도 살짝 놀랐어요. 그 먼 거리에서 사실 슈팅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경남을 정말 이기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앞섰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또 파비오 선수, 그다음 여름 선수, 그다음 김원아 선수의 결정을 지었는데 그 골이 제가 좀 지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골 중에 한 골이 아닐까라는 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사람 선수들은 정말 심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보는 사람도 즐겁기 때문에 신이 나서 즐겁게 하는 그런 축구를 만들고 싶어요. 제 꿈은 광주만의 컬러를 가지고 정말 미래에 대한 꿈이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사실 처음에는 시민구단이었거든요. 시민구단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명문팀 중에 한 팀이 됐는데도 저는 저희 광주 FC는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3위 안에는 항상 관중과 함께 호흡하고 그리고 관중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팀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1부 리그 승격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난 1월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도선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선사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선사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900킬로리터에 가까운 기름이 유출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 실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이산호 선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만 정박 과정에서 도선권 회수가 쉽지 않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GS칼텍스 공장장 박모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유 저유 팀장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역시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고 발생 초기 원유 유출량을 축소 조작하고 유해물질 유출 사실을 감췄으며 관계기관에 정확한 유출량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징역 1년이 구형된 해무사 신모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GS칼텍스와 선박 소유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을 적용해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GS칼텍스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동구 남양철물 대표 이재진 씨가 100만 원, 남구 봉선일동 라인하이츠 아파트 주민 239만 2,500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한빛원전이 원자로 핵심 부품에 부실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원전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린피스는 오늘 오전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3, 4호기의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 등의 부실자재인 인코넬 600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 부품은 정상가동 중에도 대규모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오락실에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금품을 제공받은 현직 경찰관이 성매매 업소에서도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 성매매 업소 업주가 광주의 모 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게 단속 정보를 받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성매매 업소 업주의 돈이 김 경위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브로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담양 펜션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법 건축물을 허가해준 전 현직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담양경찰서는 불법 건축물을 허가해주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전남도청 공무원 44살 진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진 씨 등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최근까지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무허가 건물을 지어 사용한 담양 H펜션에 대해 공문서로 허위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